8페이지입니다. 자, 중개사무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는요, 이제 일반 사무소라 그래가지고 투투투 금지 원칙에 대한 거, 그리고 사무소 공동사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분사무소, 그리고 사무소 이전, 이런 네 가지 내용을 사무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중개사무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을 저기 법에서 기술해 놓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반한 시에는 임등치, 그리고 1학년 일반. 2번 법인인 중개, 개업공인 중개사도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죠. 그러나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둔다 할지라도, 그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내엔 둔다 못 둔다. 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 현재 중개업 상담을 위해 대형 파라솔 설치를 했어요. 이거는 임시 중개사무소에 해당하므로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자, 이런 게 참 애매해요. 왜냐면 중개업 뭐를 하고 있대요? 상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컨설팅업은 저기입니까? 아닙니까? 중개업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담이 이게 컨설팅이냐, 중개업이냐, 요건 애매한데, 문제는요, 14조에서 얘기하는 컨설팅, 상담은 뭐요?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입니까? 중개 상담입니까? 중개 상담이라 얘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뭐다? 중개업입니다. 사실상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나 중개업 상담이나 이게 논리적으로는 어떻겠어? 같겠죠. 근데 언어적으로 보니까 이게 언어적으로는 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3번도 앞에다가 컨설팅 앞에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다면은 이건 이중사무소 아니야. 그런데 뭐로 되어 있어서? 중개업 상담이라는 그런 표현을 해놔가지고, 사실 있지도 않아. 중개업을 어떻게 상담해. 중개업 상담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중개사무소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 또는 내가 중개업 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하겠어? 이런 건 오히려 중개업 상담일 수 있어. 안 그래요? 하여, 묘한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의고사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낸 거. 기출문제 아닌 것들에 그런 것들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중사무소에 해당한다. 임시중개시설물.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 금지에서의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될 건물이 필요 없다.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에서 두 번째 사무소가 사무소인가 아닌가는 건축물 대장 기재 여부로 판단한다. 사용 현황이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이외에 무허가 창고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허가 창고시설을 이용해서 중개업해도 뭐다? 이중사무소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표현이 굉장히 약해. 표현이 약해요. 자, 답은 5번이래요. 볼까요? 중개사무소. 2개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취소하여야 하며 절등치다 임등치다 임등치인데 절등치로 표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이 부분은 어때요? 여기는 맞아요. 취소하여야 하며 그 부분이 틀렸어. 취소할 수 있으며. 예. 하지만 예, 다시 말씀드리는데 3번이나 4번 다 어떻다? 예? 모호해요. 표현 자체는 모호했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모든 개업공인 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한 개만 두어야 한다. 법인은 예외가 있죠. 분사무소 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1번에서 설령 여러분들이 틀리고 넘어가도 2번 지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맞춰나갈 수 있어야 돼요. 답은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 천막 설치할 수 없어. 파라솔도 설치할 수 없어. 있다 틀렸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했어. 몇 학년 몇 반? 1학년 1반. 5번, 이중사무소 또는 임시중개시설물은 절등치, 임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로 고쳐야 되겠네요. 자, 3번 분사무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 속한 시.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그 다음 행정자치시까지 포함이다. 여기서 예, 행정시를 말한다. 그 다음에 군구 제외한 시군구별로 둘 수 있다.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별로 둘 수 있다. 그 다음 각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지도가 아니다. 시군구다. 3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4번 중개인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책임자 될 수 없다. 왜? 두 가지 이유죠. 이중 소속의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5번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이게 뭐다?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아니어도 된다. 예,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당하지 않은 거. 1번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인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단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 다음 2번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3번 분사무소 설치할 때 업무 보증은 얼마다? 1억 원 이상씩. 4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 속한 시군구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그렇죠.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설치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고개 드십시오. 분사무소 이전 신고 어디다오? 분사무소 인장 등록.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휴폐업 신고.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그러니까 누가 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전부 누가 한다? 그래요. 그러나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상 명령. 네? 다 한다. 그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했을 시 중개 수수료는 주된 사무소 지도조례로 정한 수수료다. 물건 소재지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다. 감사합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할 차례인가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A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분사무소 두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써 옳은 것은 1번 서초구청장에게 설치 신고를 한다. 강남구청장에게 한다. 틀렸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 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OX. 그렇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 업무 보증은 뭐다? 예, 설치 신고 요건이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꼭 기억해달라. 3번.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초구청에 분사무소 두 개를 둘 수 절대 없어.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별로 한 개소씩 둘 수 있답니다. 4번 분사무소를 한 개 설치한 경우 A중개법인은 최소 얼마의 업무 보증해야 된다? 3억이 그렇죠. 자기 거. 그다음 분사무소 거. 자기 건 2억 원. 그리고 분사무소 둘 때마다 1억 원. 그러니까 3억입니다. 5번 서초구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 설정 금액을 가지고 저기 손해배상 청구된다? 얼마다? 3억. 감사합니다. 그래요. 전체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래서 1억이 아니라 3억입니다. 5번의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그건 판례예요. 그래서 3억이 된다는 게 내가 볼 땐 논리적인 모순인데 예? 논리적인 모순인데 근데 그렇게 하기로 돼 있어요. 판례가 전체 합산한 금액 갖고 하라. 자, 6번. 다음은 분사무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갑 중개법인은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역 아닌 서초구 동파구에 분사무소 두고 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법인이니까. 그래서 어디? 강남에만 안 두고 다른 데는 다 하나씩 둬도 상관없다. 2번 을 중개법인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받고 나서 업무 보증을 나중에 했대.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하는 거요? 신고 시 같이 해야 돼. 신고 요건이라는 거요. 2번이 답입니다. 3번 병 중개법인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록관청에 하였다. 설치 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맞습니다. 정중개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를 공인중개사로 임명하였다.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 다음 무중개법인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첨부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왜지요? 공무원이 확인하더라. 확인서류다. 예,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속한 시도입니까? 시군구입니까? 그렇죠. 갑자기 시도가 왜 나와? 2번 분사무소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분사무소마다 얼마? 1억. 2억 틀렸습니다. 3번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사항을 통보한다. 시도요? 협회요?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사무소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그렇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달라. 5번 분사무소 신고필증 교부한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통보. 사무소에는 지체 없이 통보가 무려 3번 나와요. 여기서 한번 나오죠? 그 다음 분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그 다음 사무소 분사무소 말고요. 사무소 이전 시 예. 주된 사무소 사무소 이전 전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신대행을 공부한다. 해서 지체 없이가 이렇게 사무소에 관련돼서는 세 번 나오더라. 7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두 개를 비교한 것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 모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맞죠? 예, 등신, 분신. 그죠? 나머지 하나는 뭐였어? 응시. 나머지 세 개는? 쯩쯩쯩 재교부. 됐어요? 2번. 분사무소의 경우 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설치 신고를 하는 이유는 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을 하게 되면 이중 등록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등록을 하더라, 설치 신고를 하더라.
예, 이중 등록 금지 원칙, 그게 상위 원칙이라는 거요. 3번,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게 되면 뭐 한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분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지요. 며칠 이내? 지체 없이. 아까 했잖아. 지체 없이 통보. 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법인의 경우 등록 신청을 하는 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관청은, 두 개는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네요. 틀린 거 없네요. 왜? 등록 어디다 해?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 설치 신고 어디다 해?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 그 다음, 법인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 모두 법인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제출한다, 공무원이 확인한다. 예, 관공서의 것들은 제출 서류가 아니더라. 그래서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군요. 9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지만 분사무소 설치를 할 때는 제출하는 서류. 뭐가 딱 떠올라? 업무 보증 설정 증명 서류. 그죠? 업무 보증은 등록 시에는 뭐다? 등록증 교부 요건이고 업무 개시 요건이다. 그러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요건이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10번. 사무소 공동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법에 한 줄 적혀 있다. 다만 중개인은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여러분들 이건 이제 특비사항이죠? 10번 보세요. 여기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여기에 등록을 하거나 사무소 이전을 하는 형태로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업무정지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또는 얘가 업무정지야. 얘는 아닌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둘 중 하나가 업무정지인 때는 그 기간 중에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는 없다. 단 A와 B가 같이 사용하고 있었어. 근데 A가 업무정지 먹었어. 이때는 어떻다? B는 그냥 여기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경우와 요 경우를 구별합시다. 예. 10번에 1번 질문이었나요? 자, 2번.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하여 대표자 한 명이 등록관청에 공동 사용 신고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각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 사용 신고제도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공동 사용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예? 여기 있잖아요.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은 어떻게? 개별적으로. 두 번째는? 이전. 기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었을 적에는 어떻게? 이 사무소로 등록하면 돼요. 기왕에 개업공인중개사였다면 이 사람은 여기에 사무소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이전 신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여러 명이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한다? 반드시 각자 하면 될 뿐이지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사무소 공동 사용에 대한 별도의 인허가 제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 틀렸네요. 2번이 답입니다. 3번,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이전 신고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죠? 하면 돼. 그것도 어떻게? 각자. 다음, 이때 사무소는 기왕에 A가 뭐하고 있었어?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이사로부터의 뭘, 이자로부터의 뭐를 첨부해야 된다?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게 뒤에요.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번,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 한 명이 휴업신고를 한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만 휴업. 맞죠? 왜? 각자. 무조건 각자 원칙이다.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5번, 중개인입니다. 중개인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의 분사무소, 중개인하고 분사무소하고 한 개 사무소 같이 쓸 수 있다, 못한다? 가능하다. 종별이 달라도, 등록관청이 달라도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11번. 다음 중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업무정지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왜? 업무정지 중에 있잖아. 2번, 업무정지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소 이전 신고 한다, 못한다? 예, 이거죠. 먼저 얘가 업무정지였던 거고, 아니 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업무정지였던 거죠. 세 번, 3번,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70명이어도 된다. 예? 70명이어도 된다. 이런 제한 없네요. 4번, 갑을병 3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중개사무소를, 자, 셋이서 쓰다가 이전하려고 그래. 그러면 한꺼번에 이전 신고해야 된다, 각자 해야 된다? 얘가 답이네요. 무조건 무슨 원칙? 각자 원칙. 5번,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구성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 아니면 각자다? 예? 각자. 그래서 11번 답은 뭐다? 4번. 제가 인장 등록 그거 얘기했나요, 그때? 인장 등록 신고 전자문서에 대해서 된다. 수업했죠, 한번? 예.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골라보십시오. 기업,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가 책임중개사여야 한다. 아니어도 된다? 그렇습니다. 일단 기억이 들어가면 틀려. 답에서 무려 3개가 제거되네. 그죠? 3번, 4번입니다. 자, 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그래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니은은 맞습니다. 이미 답이 나왔어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는 있죠. 이렇게 뭐랄까. 정말 확실하다는 거예요. 모호한 게 없어. 디귿,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래요. 그 다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시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제출이다, 아니면 공무원이 확인이다. 공무원의 확인이야. 리을 들어가면 틀려. 그러니까 3번 답입니다. 1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절대 못도. 두면 뭐요? 이중사무소 금지원칙. 2번, 분사무소 설치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설치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다. 여러분들 지역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인데 설마 틀리겠어? 진짜야. 나는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갖고 뭐 보는 그 모의고사 그거랑 빗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험 어렵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시험은 정말 쉬워요. 단
시험 보고 나오면서 그 나오는 현장에서 물어보죠. 중개사법 어땠냐고 물어보면 쉽다는 얘기 차마 못해요. 꽤 어려웠다라는 얘기도 해요. 근데 언제 쉽다는 얘기 하시는 줄 아시오? 맞춰보고. 맞춰보고 쉬웠다라고 얘기해요. 왜? 여러분들이 알고 쓸까요? 긴가민가 하고 쓸까요, 사실은? 그, 저기, 또, 그날, 전날 또, 우왕청심은 뭐 이런 거 먹어가지고, 몽롱하잖아. 잠만 안 오지. 또, 우왕청심은 먹으면, 긴장감이 없어져가지고, 배짱만 늘어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번, 3번 갖고서, 뭐, 한 30초 고민해야 될 것도 그냥, 대충 고민하고 쓰고, 막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는, 꼭,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맞춰보려는 거거든요. 맞춰보면, 근데, 꼭 보면 안 맞춰보는 분이 있어. 그러면 그분은 그걸 언제까지 끌고 갈까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그 기분을 끌고 가는 거야. 아, 그런 분이 계시다니까? 절대 안 맞춰보고. 그렇다고, 합격이라는 확신이라도 있으면서 그러면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서, 막상 맞춰보려고 하니 떨려서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한 번에 해버려. 그게 나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있을까봐 하는 얘기요. 왜냐면은요, 3일만 지나죠? 답을 표시해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3일만 지나면 진짜 헷갈려요. 내가 뭘 썼는지. 왜? 아, 여러분들 저랑 수업해가지고 3일 지나면 수업한 내용 다 잊어버리는데 답 쓴 거 다 잊어버린다고요. 생각날 것 같죠? 물론 생각나요. 근데 문제는 다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야, 답 쓴 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두세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요? 합격과 불합격은 두세 문제 때문인데 꼭 생각 안 나는 게 두세 문제가 생각 안 나. 이거 썼는지 저거 썼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 떨어졌다 붙었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는요, 술 마시기 전에 꼭 뭐부터 해라? 답부터 맞춰보세요. 됐죠? 진짜야, 그건. 몇 번 할 차례요? 13번. 공인중개사 법상, 법령상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분사무소 둘 수 없어. 법인만도. 분사무소 설치는 업무적 했던 것 같은데? 예? 4번 지문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었어요. 이중사무소네요. 그죠? 그거는 절등치, 임등치. 그렇죠. 임등치.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맞네요. 개업공인중개사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이중사무소 금지원칙에 걸리기 때문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인장등록에 관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가로 열고.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법에는요,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이 아니라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 신고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 신고를 포함한다. 예. 1번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소속공인중개사 역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근데, 가로 열고.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 신고를 포함? 예, 그래서 1번, 2번 맞다, 틀리다. 맞다. 그래요. 인장 등록은, 그 얘기는 전자문서에 의한 인장 등록 된다, 안 된다? 된다. 전자문서에 의한 인장 등록이 인정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아닌 임원 또는 사원도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예, 인장 등록은 누구누구만 해? 개소. 법인의 임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소속공인중개사다 아니다. 중개보조원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인장 등록할 필요 없어요. 3번 틀렸네요. 답입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부터 하고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7일입니다. 며칠? 7일. 5번.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공동시효, 인장등록 하나만 하면 된다. 각자다. 각자. 그래요. 무조건 무슨 원칙? 각자 원칙.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신고된 법인 줄 치세요. 대표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신고된 인장이겠소? 법인 대표 인장은 개인 거겠소? 그렇죠.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대표자 지워야 되겠네요.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어요. 아까 1번에 4번 지문에 있었죠. 며칠 이내, 7일 이내. 여러분들 이 2번 지문이 과거에 시험에 나올 때는 변경한 해 그 한이 리을로 고쳐졌어요. 변경할 경우, 할 때에는. 아, 쓰지 마요. 소패트써 그렇게. 그리고 7일이 10일이나 5일로 둔갑하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걸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죠.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다 틀리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처럼 그런 째지한 문제 안 나와. 하늘 할로 고치는 그런 치사한 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요새는. 예. 그래서 그건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 맨 끝에 가서 등록하여야 한다인데, 이걸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이게 다 맞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뒤에 것도 고쳐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장 등록 신고서야. 등록은 신고하고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는데, 등록은 일종의 허가제도요. 허가와 신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록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안 어울리는 용어예요. 인장은. 그런데 과거에는요,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서 없이 인감증명서 갖다 주는 게 인장 등록이야. 근데 지금은 인장 등록 신청서라는, 신고서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그 성격은 신청이야. 등록이니까. 그 바람에 등록 신청한다, 등록한다, 등록 신고한다. 얘가 다 이제는 맞아. 그러니까 고칠 수? 뭐만 기억하자? 7일. 7일이 고쳐진다. 그것만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예, 그 다음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인장 아닌 다른 인장을 써.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가 무효다, 업무정지일 뿐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 이때 그 임대차 계약서에는 날인을 할까요? 아니면은 서명 또는 날인을 할까요? 아니면 서명 및 날인을 할까요? 그렇죠. 거래 계약서니까. 그 다음 중개보조원 인장 등록 없어. 필요 없어. 예.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러니까 인장등록 신고서를 쓴다. 법인은 그냥 딸랑 인감증명서 갖다 주면 된다. 그겁니다. 옛날엔 개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개인도 인감증명법에 의해 신고된 인장. 반드시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과거에 인감도장만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장등록 신고서라는 게 없었어. 뭐만 갖다 주면 돼? 인감증명서 갖다 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과거에. 그런데 지금은 개인이 어떻게 됐어? 실명인장이면 무조건 되잖아. 그러니까 인장등록 신고서를 쓰죠. 그러니까 신고하여야 한다도 아까 맞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2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신고된 이러고 나오면 꼭 뒤에 잘 보라 했죠. 법인인지 법인 대표인지. 그래서 2번 지문에 2번 문제에 있어서 1번은 법인 대표라 해서 틀렸지 않소. 예, 법인의 인장을 등록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여긴 등록한다가 맞다. 등록할 수 있다다. 그렇죠. 예, 분사무소는 법인 인장을 그냥 사용해도 상관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3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인감증명법에 요거 인감증명법 나오면 무조건 어떻다? 틀려. 그래요. 개인의 경우는 어떤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렇죠. 실명인장이면 된다. 인형의 크기는? 7에서 30. 법인도 그거 있다? 법인은 없다. 감사합니다. 3번 답입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소. 그리고 중개보조는 인장등록 의무 없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 또는 인장 사용 의무를 위반 시에는 뭐다? 둘 다 갖다 냈어요. 업무장지.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 또는 등록인장 사용 의무를 위반 시에는 뭐다? 자격정지. 자, 5번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썼다. 그렇죠. 인장 등록 의무, 그 다음에 등록인장 사용 의무 위반이야. 뭐다? 업무정지. 소속은? 예, 3번의 답은? 그러니까 3번인가요? 예, 4번. 다음 중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함께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언제 한다? 등록 통지가 있은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한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인장 등록을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고용신고 시에도 함께 할 수 있다. 둘 다 1번과 2번은 예외적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인장등록신고서 서식은 몇 개가 있다 그랬어? 3개. 예, 세 개의 인장등록신고서 서식이 존재합니다라고 그랬어요. 일단 맞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은 가족부 또는 주민등록부에 따른 뭐에서 성명이어야 하고 그 크기는 7mm에서 30mm. 법인을 뭘로 고쳐야겠어? 개인으로 고쳐야겠네요. 인장을 등록할 개인. 여기서 인장을 등록할 개인이란,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 중개인.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실명인장. 가족부 또는 주민등록부에 일치되고, 크기는 7mm에서 30mm 이내. 예. 그 다음, 5번. 예? 뭐가요? 분사무소 책임자. 분사무소 말고, 분사무소는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요. 분사무소 책임자의 정체는 뭐예요?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책임자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법인의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래계약서를 써주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을 찍어. 그리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업무를 수행해, 서명 날인해야 되죠? 근데 주로 누가 하겠어, 이 업무를? 대표가 했겠죠? 그러니까 대표가 자기 인장을 찍는 거야. 분사무소도 마찬가지라는 거요. 분사무소도 여기에 등록한 인장, 등록할 수 있다 해서 분사무소 인장을 찍어. 그리고 그 밑에 누구 이름, 뭐? 책임자 이름을 쓰고 책임자 도장을 찍는 거야. 근데 이 책임자 도장, 이건 개인 도장 아니야. 법인 대표 도장, 이건 개인 도장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가족부, 주민등록표에 일치되고, 인형의 크기 7mm에서 30mm. 그리고 얘는? 자, 얘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신고된 법인인자. 얘는? 이거나?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 그거였던 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뭘 알면 되게 쉽거든? 외우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고, 그리고 어떻게 돼? 잊어버리고. 또 외워. 근데, 결국은 어때야 돼요? 결국은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외운 게 나는 그거요. 여러분들 평생 가도록 기억할 수 있게끔 외워야 돼? 아니면 시험 보는 날 기억하면 되게끔 외워야 돼? 시험 그거라는 것 뿐이요. 제가 여러분한테 외우기를 강조하는 건 그거지.
몇 번 할 차례요? 4번에 4번. 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한다. 어디에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5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안 한 인장을 썼어. 그 얘기는 뭐다? 자격정지. 그 뭘 구하는 거요? 옳은 거? 5번이 답이네요. 예, 옳은 거 5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1번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법. 요거 뭐야? 인감증명법 얘기만 나오면 틀려.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인감증명서 제출이요 아니면 인장 등록 신고서 쓴다. 그 인장 등록 신고서는 몇 종류? 세 종류.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썼어요. 뭐다? 예? 업무정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별도로 등록할 경우 거래계약서에 법인의 인장과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모두 날인하여야 한다. 법인 인장 왜 찍어? 이거 귀찮아서 인장 등록한 건데. 법인 인장 왔다 갔다 하려면 얼마나 숨길라겠어. 틀렸습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 및 도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써야만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어요. 며칠이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맞죠? 틀려요. 주세요. 주민센터? 어디다가? 예? 등록관청. 주민센터 가면 주민센터는 너 왜 왔니 그래? 어디로? 등록관청. 주민센터가 틀렸습니다. 자, 6번.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 인장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후. 틀렸죠?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일단 1번 답이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며칠이네? 예, 어디에? 등록관청에. 맞네요. 3번.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경우 예,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신고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신고된 법인의 인장. 이게 정체가 뭐라고요? 인감도장. 법인은 아직도 인감도장이다. 그 다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래서 인장 등록 신고서 무려 세 종류나 있는 거 쓸 필요 없더라. 자, 7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기업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언제까지 인장 등록?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일단 맞네요.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 맞네요. 법인은 인감도장이다. 디귿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얘도 맞네요. 리을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며칠이네?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예, 틀렸네요. 기억리은 디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여기까지 풀어오라 그랬죠? 네. 시간은 충분하니까 조금 더 합시다. 예? 저기까지 합시다. 11문제 96페이지까지만 우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무소 이전입니다. 왜냐면 이 사무소 이전은 아까 우리가 본 사무소 일반 원칙에서 얘기와 굉장히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봅시다.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지역 내의 이전일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록관청 내 사무소 이전 시에는 등록 중에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도 있다. 1번. 아, 여러분들 입에 달고 다녀야 될 얘기예요. 자, 2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사무소 이전 신고 어디다 해요? 후. 그죠? 점 들어가면 틀려. 2번 답이네요. 3번. 자, 사무소 이전 신고 기간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맞네요. 그 다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리기간 원칙적으로 며칠? 7일. 수업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이거 출처노라고까지 했을 겁니다. 자, 몇 페이지, 요약증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31페이지를 펼쳐보세요. 요약집 131페이지. 찾았어? 거기에 위에 까만 줄, 오른쪽, 처리기간 며칠. 처리기간 며칠? 안 보여요? 위에 까만 줄. 처리기간 7일. 자, 이거는요, 그럼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처리기간 7일이라는 게, 여러분들 재교부 신청하게 되면 원래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리. 그날로 해주는 거예요. 재교부로 그날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처리기간이 7일이냐면, 여기는 사무소 이전식 만큼은요, 이게 처리기간이 7일로 된 게, 일단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 등록관청에 하고 일단 연결이 지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질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 등록관청에 뭐 한다? 예, 신대행을 교부할 것을 요청하죠. 그러면 요청을 받은 이전 전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를 해주죠.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과거에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쪽 사무소에서 그쪽 동네에서 일했던 거 아닌 거 이걸 확인하고 하는데 절차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며칠? 그게 7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기본서에 그게 7일이 줄쳐져 있나 봐요. 요약집이 아니라. 이걸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러면 7일 동안은 사무소를 이전하고 7일 동안은 벽에 등록증이 걸려있다, 걸려있지 못하다. 걸려있지 못하다. 그러면 7일 동안은 중개 업무를 한다, 못한다. 업무 개시요건인데 등록증 등을 벽에 걸어놔야만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다?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전자문서에 의한 사무소 이전 신고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한테 수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7일이요. 아주 이게 딱한 문제예요. 등록증이 없으니까 업무를 7일 동안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저 법은 이걸 방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처리기간 7일. 기억할 수 있나요? 네. 예, 단, 동일한 등록관청 내 사무소 이전 시에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뭐 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 그때는 처리기간이 며칠일까요? 그때는 그날로 해주는 거예요. 재교부 시에 7일인 거야. 왜? 다 누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지가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가 보고서 그때는 직접 처리할 수 있겠죠. 그거 써요? 안 써도 될 텐데. 예, 그건 실무예요. 실무. 그러니까. 몇 번이요? 5번. 5번. 자, 신고 안 하면 뭐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부칙제 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전 전국 어디로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중개 업무만 중개 업무만 못하는 거야. 다른 지역 이렇게 꺼고 시도로 제한돼. 그런데 사무소 이전은 중개 업무도 아니다. 다만 이러고요. 여기 보시오. 원주에 있는 중개인이 어디 것만 중개? 예. 근데 옆에 여주로 이사했어. 사무소를. 그러면 일단 이전 신고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이제는 어디 것만 중개? 경기도. 경기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개인들은 이전할까요? 실제는 안 할까요? 안 해요. 네. 그렇죠. 내 동네에서요. 해야지. 2번.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도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공동사용이 아닌 경우요. 예, 그럼 내가 내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딴 데로 이전하는 거 업무정지 기간 중이야. 된다, 안 된다? 된다. 왜지요? 중개 업무가 아니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업무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사무소 이전이 어떻게 중개 업무요? 아니니까. 휴업기간 중에 되나요? 안 되나요? 다 그래요. 업무정지 기간이나 휴업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3번.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의 지역으로 이전하든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든 중개사무소 등록 중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한쪽 손엔 등록증, 한쪽 손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그랬죠? 4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된다 안 된다? 된다. 단 이때는 뭐? 사유서 제출이야. 예. 그다음 5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할 경우 이전 신고를 받을 때 할 때 인감 증명서를 첨부한다. 인감 증명서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예, 5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자, 이전 신고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합니다. 후, 맞네요. 2번, 이전 신고 시 제출하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왜? 문제를 읽어봐. 관할 지역 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용? 안 된다. 맞네요.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사무소 이전한 개업공인중개사 서류 송부 요청합니다. 그죠? 그럼 요청받은 등록관청, 종전 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돼. 통보하는 서류가 뭐다? 신, 대, 행. 맞네요. 지체 없이는 3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수업하면서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강조한 거요. 서류 송부 요청은 지체 없이가 아니야. 서류 송부가 지체 없이야. 5번,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되어 있는 서류는 종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는 서류다, 아니다? 예?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받은 것과 관련된 서류는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는 서류다, 아니다? 왜요? 형벌이잖아, 여기.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읽었어요? 처분이라고 읽었어요. 자, 행정 형벌은 사실상 등록관청에서 알아, 몰라? 몰라. 무슨 행정 형벌까지 알아. 행정은 법원에서 내리는 건데. 뭐요? 행정 처분이죠. 예.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행정처분에는 등록취소도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등록취소 됐으면 없어. 최근 1년치면 얘 저기 개업공인중개사? 아니야. 여러분 최근 1년간 그 저기 행정처분 관련 자료라고 하는 건 이게 법이라는 게 좀 여러분들 그 좀 뭉뚱그려지면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에 대한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오? 절등체불 얘기했잖아요.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2회 받고 또 업무정지 사유 발생. 그건 뭐요? 절등치.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과태료 합쳐서 3회 받고 또 업무정지 과태료 사유 발생 임등치.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과태료 2회 받고 또 과태료 사유 발생. 뭐요? 그거 알려면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과태료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래서 그거 보내준다는 거예요. 몇 년치 거? 이거 1년치 걸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가요? 그리고 여긴 등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등록 결격이야? 등록 취소했으면 없어졌지 이건. 이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미 이거 3년 지났으면 최근 1년 이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 관련 자료는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 아 죄송합니다.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자료예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내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예. 뭐야? 몇 번 할 차례요? 4번 할. 몇 번에? 4번에 4번이요? 아니 그냥 4번. 예? 그냥 4번. 이제 4번 할 차례라고요? 예. 예. 자, 서울특별시 A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중개인입니다. 그죠? 예. 서울특별시 B구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B구청장에게 이전신고를 한다. 맞죠? 예, 이전 후 등록관청. 그 다음, B구청장은 A구청장에게 갑에 대한 서류송부를 요청한다. 그죠? 맞네요. 그 다음, 갑의 업무 지역은 A에서 B로 변경된다, 안 된다. 왜? 시도니까. 어차피 서울에서 움직였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갑의 이전 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 등록증,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첨부해야 돼. 한쪽 손에 하나씩. B. B구청장은 갑이 제출한 등록증에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재교부해야 한다. 예? 왜지요? 예, 동일한 등록관청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반드시 재교부해야 한다. 그래서 처리기간은 며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소. 다 그냥 이렇게 꿰고서 잘 하는데, 예, 기억력이 좀 약해서 그렇지. 자, 5번. 다음 중 분사무소 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분사무소를 관할할 지역 외로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전 신고하여야 한다. 분사무소는 이전 전, 이전 후 아니다.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단 10일 이내. 그것도 이전 후. 그래서 1번은 맞네요. 2번. 분사무소를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은 반드시 신고 필증 기재 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는 교부할 수 있다의 문제다. 그렇죠. 이땐 재교부해도 되고 교부해도 되고 상관 없다라는 거요. 그래서 교부하여야 한다 틀렸어요. 항상 재교부해야 한다. 교부할 수 있다. 예, 2번 답입니다. 3번. 분사무소 이전 절차에서 서류 송부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어차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이전 전, 이전 후 두 개가 다 들어간다. 요거 하나. 5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 시 법정 기간 내에 이전 신고를 안 했어. 100만 원이야 과태료. 자, 6번. 서울특별시 갑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A 부동산 중개법인이
서울특별시 을구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각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을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갑으로 이전할 수는 없다. 왜?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한. 1번 맞네. 2번 주된 사무소 서울특별시 병구로 이전해. 된다 안 된다? 되고. 그러면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어디에? 병구청장에게. 그죠? 등록증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갖고 이전 신고합니다. 이때 등록증은 원본 4번? 반드시 원본. 왜? 바꾸니까. 그 다음 주된 사무소 갑구 그대로 둔 채 분사무소를 정으로 이전하려고 해. 그럼 이전 신고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을도 정도 아니다. 갑이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맞습니다. 4번 분사무소가 정구로 이전한 경우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갑 구청장은 지체 없이 정구에 서류 송부 요청. 여기는 여러분 서류 송부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왜?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구 지가 갖고 있어. 그죠? 4번 답입니다. 분사무소가 정구로 이전했을 때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갑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을 구청장, 정 구청장 모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모두에게 하네요. 맞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경기도 X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갑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X시는 특별시 광역시 아니래. 그럼 경기도에 있으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X시에는 A구, B구, C구가 있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A구, B구, C구는 자치구, 비자치구. 비자치구들이겠죠. 일반시의 구란 말이요. 자, 등록 신청은 X시장에게 하여야 한다. 등록 신청 어디다오? 예? A구청장. A구청장. 틀렸네요. 등록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구가 설치되어 있기만 하면 구가 무조건 등록관청이다. 그 다음, 경기도 X시 B구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못 둔다? 둘 수 있다. 어디에만 못 둬? A구에만. 예, 틀렸네요. 3번, 갑 부동산 중개법인이 주된 사무소에서 서울특별시 D구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를 했어요. 이때 이 중개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 중개대상물을 주택으로 고치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갖다가 참 그 참신하게 문제를 만들어서 내시면서 이게 놓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중개대상물 뭐라고? 주택이요. 그러면 어디 소재지? 예? 어디? 주된 사무소니까 어디? A구요, X시요, 경기도요. 아, 그걸 좀 극복해 주길 바라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극복하기 바라는 그게 바로 그건데 경기도입니다. 됐어요? 예, 4번 서울특별시 D구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했습니다. 이 경우 갑 부동산 중개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업무 지역은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로 변경된다. 대한민국 전역이다. 전역이다. 대한민국 전역이요. 됐어요? 네. 다 틀려버렸네. 그럼 답은 저절로 5번이 되겠네요. 봅시다. 서울특별시 D구에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A구청장, D구청장에게 갑 부동산 중개법인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전 전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신대행을 송부하여야 한다. 그거 아니오. 자, 8번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관, 이제 틀린 것은 1번 중개사무소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 자, 누가 하는 거요? 전, 후. 후, 후, 후. 무조건 후가 답이라 그랬죠? 1번 맞네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동일 건물에 1층에서 2층으로 이전했어. 그럼 이전 신고 한다, 안 한다? 해! 그래도 하는 거요. 예, 다른 사무소요. 그래서 하여야 한다. 근데 뭐야? 안 한대? 근데 틀렸대?
예? 아, 맞는 거 고르,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예. 3번. 아, 죄송합니다. 예. 자, 중개인입니다. 전국 어디로나 사무소 이전.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전국의 모든 시야? 이전 신고는 어디? 아이,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전 신고잖아, 이거.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나 다른 분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로는 이전 신고할 수 없죠. 이전 신고니까. 그죠? 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전 신고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9번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이게 사무소 이전인데 왜 분사무소 문제가 나왔을까요? 자,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즉 등록관청이 한다. 맞네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2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별도로 등록할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맞습니다. 3번 분사무소 이전했습니다. 이전 신고는 어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맞습니다.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이전 전, 이전 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 뭐가 틀렸어? 또는? 예, 틀렸네요. 이전 전 및 이전 후 또는 틀렸어. 예, 거보시오. 나도 지금 시계 보고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답이 뭐가 틀렸는지 안 보여. 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이전 전 및 이전 후.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 당의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응시, 등신, 분신. 분신이 뭐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자, 10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갑군 내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A가 2007년 1월 10일 을군으로 사무소를 이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을군 군수에게 1월 18일 날 신고했어요. 잘했네요. 예, 10일 이내. 어디? 이전 후 등록 관청. 2번 중개법인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였다. 어디? 분사무소? 아니면 주된 사무소? 예, 그래서 2번이 답이요. 근데 이게 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하고 달라, 같아. 분사무소 누가 관할해? 그러니까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하고 분사무소 등록관청, 이건 좀 구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또 틀렸다고 말 못해요. 왜냐, 서식에는 법에는 분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법에는. 근데 서식에는 분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또 돼 있어요. 서식에.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의제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이의제기할 필요 없겠죠. 왜? 맞출 테니까. 이런 문제 아니에요? 아니, 문제요. 이런 일 안 틀리겠죠? 이런 건. 이 정도 수준이야, 뭐, 그죠? 개업공인중개사 D는 중개사무소 병군에서 정군으로 이전한 후 법정 기간 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전신고 안 하면 뭐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맞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E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법정 요건을 갖춘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제출하였다. 여러분들 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때 뭐 필요해? 등록증,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뭐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같은 거겠죠. 맞네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 F는 개업공인중개사 G가 사용 중인 중개사무소로 이전하고자 G의 승낙서가 필요한,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였다. 이때 G든 F든 둘 다 업무정지가 아니야. 맞죠? 예. 아마 기출문제에는 요 G와 F가 업무정지가 아니다. 이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왜 변형이냐? 그거 하나 집어넣은 거야. G와 F가 업무정지가 아니다.
그거 집어넣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이런 조항이 없었어. 이게, 요게 들어온 게가 뭐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이전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예, 임차권이라든지 사용대차에 의한 사용권을 확보해도 상관없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는 절대로 설치할 수 기출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들 틀리겠어요, 이런 거? 안 틀리겠죠? 2번 답입니다.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그렇죠.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중개업할 수 있는 자, 특수법인요. 그죠? 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아니어도 된다? 그냥 법조문만 나열했어요. 기출문제가 이렇게.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후에게 해, 전에게 해. 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치보다 더 나갔어. 예, 이게 목표치보다 더 나간 게 여러분들 탓이 아니라 내 탓일 거예요. 왜? 제가 몸이 피곤하니까 설명을 안 하게 돼. 문제만 대충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설명을 안 하고. 그런데, 다음 주에는요, 제가 이제, 좀 회복이 되겠죠? 아, 어저께까지 시달려서 그래요. 어저께까지. 어제라도 좀 시달리지 말아야 되는데, 어제까지 시달리고요. 또 와이프가 영화 구경 가죠, 또. 그 와중에 또. 끝나. 안 간다고 좀 뗐었어요. 네. 자, 여러분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지극한 눈. 넌 합격할 거야. 네. 잠깐요, 여러분들 다들 이럴 때 같이 집중하세요. 예? 60. 2억 원. 어디요? 60. 2억 원이죠. 근데 68페이지가 내가 못 찾고 있어, 지금. 2번, 아, 여기요? 아, 해설이 잘못됐다고요? 예, 맞아요. 자산관리공사 법인이거든요. 예, 2억 원 이상이죠. 또 다른 거 있어요? 그리고 참, 저 죄송한데 오늘만 좀 쉽시다, 조금. 예, 제가, 제가 이제 하려면 하는데 쉬고 싶어. 예, 안녕히 가십시오. 예. 네?